네, 이 견이 어깨 견자니까 50견 하면 한마디로 50세의 어깨.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진단명은 아닌 겁니다. 동결견이라는 표현, 그러니까 어깨가 굳어졌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이 역시 증상을 나타내는 말이고 진단명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정확한 표현은 유착성 관절낭염, 그러니까 이 어깨 근육에 완충작용을 하고 관절을 보호하는 그런 관절낭에 윤활 성분이 감소하고 이 관절낭 벽이 두꺼워지면서 결과적으로 어깨의 움직임이 제한되고 통증을 느끼는 그런 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고승덕 변호사님 한번 어깨, 손 한번 머리 위로 올려보시죠. 네, 특히 40대, 50대가 넘어가면서 호발하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원인은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지만 뭔가 노화나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병이다 라고 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미역, 뭐 시금치, 파, 마늘 이런 성분들은 혈액순환을 도울 뿐만 아니라 이 어깨 관절 근육을 이완작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50견 환자에게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식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또 이 염증을 줄여주고 혈액순환을 개선시킬 때 필요한 오메가3를 비롯한 이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생선류, 버섯류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겠고요. 또 항산화 작용을 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데 중요한 비타민C, 셀레늄, 비타민E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양파나 파프리카, 브로콜리도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식품이 되겠습니다. 특히 이제 이 50견을 조절하려면 통증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데요. 이 통증을 완화시킬 때 필요한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 북어나 멸치, 생강, 메밀 등을 평소에 골고루 자주 섭취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.